알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인용입니다. 르멕스 호놀룰루의 브로커인 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와이 오아후 파이코 아군 오션 프론트 복층 주택입니다. 파이코 아군은 120가구로 이루어진 주택가인데요. 주변에 주립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있어서 일반 관광객들은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이기도 하죠. 게다가 라군이기 때문에 큰 파도도 없어 수영 초보자 카야킹, 패들보딩 하기에도 딱 좋은 장소입니다. 바다까지 단 몇 걸음만 걸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하와이다운 생활을 하실 수 있죠. 또 태양열이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료도 많이 아낄 수 있죠. 게다가 전기차 충전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테리어 사이즈는 1840 스퀘어피트 약 52평. 전체 토지는 7626 스퀘어피트 214평 정도입니다. 자, 이제 주택 안을 살펴볼게요. 1층은 키친, 거실, 손님용, 화장실이 있죠. 2021년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모던한 점이 특징이죠. 오픈 키친이어서 훨씬 개방이 되는 구조죠. 스플릿 에어컨이 있어서 항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요. 작은 도마뱀이 렌트 프리로 살고 있네요. 2층에는 4개의 방, 3개의 화장실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손님용 화장실은 1층에 따로 되어 있어서 위층은 프라이빗한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메인 방이고요. 킹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도 사이즈가 커서 남는 활용 공간이 많죠. 라나이로 나가면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라나이 사이즈도 커서 가구도 구비할 수 있죠. 짜잔! 아, 여기서 모닝커피를 마셔보고 싶네요. 와우. 이곳이 메인 화장실인데요. 더블 싱크가 있어서 편리하고 워크인 샤워에 샤워헤드와 레인드롭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나이를 통해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방 사이즈가 커서 정말 좋아요. 실링팬, 스플릿 에어컨, TV까지 구비가 되어 있죠. 아코디언식의 옷장의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자, 두 번째 풀사이즈 화장실인데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깨끗하죠. 세 번째 방에도 에어컨, 실링팬, TV가 설치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메인 방이라고 할 수 있죠. 실링팬, TV, 에어컨, 그리고 개인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코 라군 오션 프론트 주택에 대해 투어해보았는데요. 문의나 질문은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민용에게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민용호와이 전화번호 808-729-0187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마할로.